오늘이 동아사의 한문불전대학원 화엄경 21강째입니다. 32강 중에서 이제 3분의 2가 지나고 이제 마지막 이제 세 번째 3분의 1좀 남은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화엄경 9회차 설법 중에서 1회차 설법이 6품이 다 끝났습니다. 6품이 다 무엇이었죠? 세즈묘원품, 열애현상품, 보현삼매품, 세계성취품, 화장세계품, 비로자나품까지 해서 지난 시간에 1회차 설법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분차별로 보면은 뭐죠? 거가 근락 생신분이었죠. 아, 좀 어렵습니까? 예, 부처님의 결과를 예를 들어서 보여주고, 의보는 이렇고 정보는 이렇다, 부처님 세계는 이러하다고 그 결과를 보여주시고, 거기다 이제 즐거움을 추구하기를, 걸락, 그죠? 즐거움을 이고등락하기를 근하는 것을 근해서 생신, 믿음을 일으키기를 내는 분이 이제 지난 시간까지 끝나고, 오늘은 분차, 사분차 중에서 두 번째 분차, 그러니까 화엄경 전체적으로 볼 때, 처음에는 과에 대해서 광대하게 펼쳐서 설법을 하셨고, 거가 근락 생신분에 그렇게 했고, 오늘은 수인, 계가 생해분이라고 하는 거. 인을 닦아서, 인을 닦으면 반드시 어디에? 결과에? 부합한다, 개합할 수 있다고 하는 데 대해서 생해, 앞에는 생신이었죠. 신해 행정 이해가시죠? 여기서 견해를 내는 분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요 분단이 2회차로 시작해서 저기 7회차까지 쭉 연결이 됩니다. 굉장히 단락이 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오늘 이제 그첫 분차별로는 뭡니까? 수인, 계가, 생해분. 혹시 도표 가지고 오셨나요? 제가 저기 1학기 종강 기념으로 하나 해드린 게 있습니다. 노란 칼라판으로 있죠?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정리된 화엄경 구성표. 종이를 자꾸 참고하셔가지고 염두에 두셔야 되는데, 참고해서 염두에 두지 않고 종이만 들고 다니면 종이만 성불하고 사람은 뭐이 성불할 까닭이 없는 것이고, 그런데 종이도 안 보고 사람도 없고 이러면 뭐 도저히, 예, 그겁니다. 그죠? 한번 가져와 보세요. 예, 그 보셔도 잘 모르시잖아요. 예, 감사합니다. 예, 스님들은 다 가지고 계시네요. 마음속에. 여기 요 부분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이, 그죠? 요 부분에 보면은, 예, 뭐라고 했습니까? 거과 근락 생신분, 수인 계가 생해분, 그 다음에 탁법 진수 성행분, 요거는 이제 8회차 설법에 속하거든요. 자, 거기서 보시면은, 요렇게 1차, 2차, 3차, 4차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요 이제 거가 근락 생신분이라고 하는 대목은 1회차 설법에서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믿을 것인가에 대한 그 이제 예시를 해서 이제 드디어 이제 믿음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단계가, 2회차 설법은 십신 설법을 합니다. 요걸 오늘 제가 다음 뭐이두 번째 시간에 좀 자세하게 하겠습니다. 그죠? 원무능 보살님께 요거 좀 준비해달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지금 요 이제 두 번째 단락의 첫, 오늘 뭐죠? 열애 명호 사성제 강명각품 문명품 보살, 그다음 뭐죠? 그 보살 문명품, 그죠? 예. 정행품, 현수품, 주옥 같은 품들이 이 2회차 설법에
쭉 있습니다. 아마 제 생각할 때는 2회차 설법까지 하고 종강이 될 것 같습니다. 예. 9회차 설법은 중간 중에 이제 접기 신공을 하든지 해가지고 대충은 한번 전체 보실 수는 있습니다. 대충 접기 신공을 해서 보실 수 있는데 그렇게 봐봤자 별 의미는 없습니다. 밥상 이렇게 차려놓고 음식점 백화점에 가서 아이 쇼핑 해봤자 별 영험은 없는 것이라 신발 한 짝이라도 내가 사는 것이 내 것이 되기 때문에 1회차 설법 꼭꼭 씻고 넘어갔고 1회차 설법에서 좀 아쉬웠던 점이 있으면은 세집 요원품 할 때 네 번째 제 4강째 너무 급해가지고 막 서둘러 하다가 5강째부터 다시 템포를 슬로우 템포로 왔죠. 예, 브루스 추듯이 천천히 그리고 화장 세개품 할 때 너무 급하게 오다가 못 맞출 것 같아가지고 마지막에 목숨을 걸고 좀 빨리 했던 게 조금 1회차 설법에 흠결이 좀 있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 여기서부터는 이렇게 이제 잡담을 조금 줄인다면은 조금 진도 나가는데 뭐 괜찮지 않을까 하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요거 다음 시간에 두 번째 시간에 좀 참고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차별로는 수인계가 생애분이다 이렇게 합니다. 오늘 하실 분이 수인 밑으로 쓸까요? 옆으로 쓰죠. 그죠? 수인계과 생애분 인을 닦아서 어디에 과에 기합하는 데 대한 견해를 갖추도록 해주는 문단들이다 이 부분들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제 1차 2차까지만 확실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차도 좀 너무 복잡하니까 좀 기억 못 하시는 것 같아요. 나중에 도표로 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회차 설법을 한번 짚고 넘어가면은 그 예를 든다 이 말이죠. 뭘요? 과를 들어서 뭘 한다? 그가 예 근한다. 예. 근할 근자 이래서나요? 어. 그가 근락 그 다음에 생 여기서 뭐죠? 크게 써야 되겠네. 생신혼이다. 예. 요 이제 견해를 갖추는 대목에 대해서 이제 십신과 무슨 설법이 펼쳐집니까? 그 다음에 너무 작게 썼네요. 좀 크게 쓰겠습니다. 십신 그 다음에 십주 그 다음에 십행 그 다음에 십향 마지막에 십지 이렇게 하고 요 밑에 이제 등각이 나오겠죠. 요 부분이 지금 2회차 설법입니다. 그러니까 십신 부분이 제2회차 설법 어디에서요? 보광명전에서 설법주는 문수보살이 되고 예. 1회차 여기 설법에서는 설법주가 누구였죠? 예? 보현 보살이 제일 먼저 나왔고 제2회차 설법에서는 누구죠? 문수보살입니다. 문수보살은 항상 경전에서 어려움이라든지 지혜를 요하는 문제가 봉착될 때 등장하는 보살이 누굽니까? 문수보살이 되겠습니다. 입법개품 가서도 마찬가지죠. 3회차 설법에는 이렇게 제3회차 설법은 어디죠? 도리천이죠. 예? 4회차 설법은 야마천에서 십행품을 설하죠. 그 다음에 도솔천에서는 뭐죠? 지족천이라고 하는 이 도솔천에서 제 5회차 설법이 되고 여기는 제 4회 예. 요 십지품은 제 6회죠. 제 6회 예. 제 34건 26품째 예. 그렇게 해서 쭉 연결되는 품들이 수인계가 생애분 이제 이해 가시나요? 예. 7회자 가면은 십정, 십동, 십인품, 뭐 아성지품, 여수량 하는 대목 있죠. 그것까지 쭉 연결되는 것이 여기 7회차까지 7회차 쓰겠습니다. 7회차까지가 어디에 해당합니까? 수인, 개가 생애분 여기에 이제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분차로서는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고
분차는 그렇게 이제 나눠놨다 하더라도 그다음에 이게 2회차 설법에서 제 2회차 설법에서 몇 품이 설해지죠? 6품이 설해집니다. 그죠? 첫 번째 품은 뭡니까? 오늘 하시게 될 열의 명호품, 그 다음에 사성제품, 그 다음에 강명각품, 보살 문명품, 정행품, 현수품, 요와 같은 품들이 여섯 품이 제2회차 중에서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열의 명호품을 제21강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이제 1회차 설법에서 충분히 이 과를 보여줘가지고 믿음을 내도록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 믿음을 의지해서 뭘 하고 있습니까? 2회차 설법에서는 견해를 일으킬 수 있도록. 그런데 여기에서는 중요한 점은 다른 분차에서는 삼매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2회차 설법에서는 삼매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예. 2회차 설법에서는 삼매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유명한 해인 삼매가 나오는 대목이 바로 이 2회차 설법이고 하음 삼매가 나오는 대목이 바로 여기 2회차 설법이 되겠습니다. 왜 삼매에 들어가지 않느냐? 여기 제2회차 십신, 십주, 십행, 십향 뭐 이렇게 쭉 나가는데 십신이라고 하는 거는 이 십신이 믿음이 완전히 퍼펙트하게 만심이 되어서 마음이 완전히 발심이 되기 전까지는 어떠한 지위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범부의 단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그 수준을 맞춘다고 삼매에 들지 않습니다. 설법을 하는 데 있어서 먼저 삼매에 들고 난 뒤에 설법을 하는 수도 있고 설법 하신 뒤에 우리 그 여기 이제 법문 끝나고 나서 사실 강의 끝나고 나서 집에 가시기 바쁘잖아요. 그 절에 돌아가시기 바쁘고 그렇잖아요. 그죠? 예, 초발심 자경문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하당 후에 묵자 간지하되 상당 법문을 듣고 나서 하당 하신 뒤에는 가만히 앉아서 묵묵히 이제까지 들었던 법문을 조율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법문 듣기 전에 우리 형식적으로 즉비 똑똑똑 세 번 칩니다. 근데 죽비 한 번 칠 때마다 숨결을 못 와서 한 여덟 번 정도 쉬고 딱 거룩하게 한 3분 정도 이렇게 자 입선에 입정에 들었다가 그리고 이제 법문을 시작하고 쭉 설법이 된 뒤에 또 강의가 끝났으면 또 뭡니까? 또 죽비를 치고 그대로 앉아서 오늘 했는 거 다시 되새김질 하듯이 반추하듯이 소가 꼴을 다시 새기듯이 해야 되는데 그건 어디 가뿐히 없고 빨리 마치는 게 명강이고 최고 명강은 휴강이고 뭐 이래가지고 우리가 퍼뜩 가잖아요. 여기에서는 아직까지도 어떤 위에 어떤 계급장을 달기 전에 훈련병이다 이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정식 계급장 달기 전이기 때문에 삼매에 들지 않는다. 그러면 10주부터는 어디 있습니까? 돌이 한번 해보십시오. 돌이 천, 야마 천, 도솔 천, 타하 자재 천. 여기서부터는 계급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시나요? 계급이 있는 자리에서는 반드시 거기에 상응하는 계급장을 삼매의 계급장을 하나씩 달아줍니다. 이러면 이해 편하시겠죠? 십신에서는 범부지위이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어떤 사장이나 전무나 상무나 이런 직책이 주어지지 않고 여기서는 이제 그거 연수생이요. 연수 알죠? 연수생에 이제 저기 사법 시험 쳐가지고 거의 이제 합격해서 연수생이고 여기 이제 합격해가 못 들어온 사람은 믿음을 못 일으킨 사람은 외도고 그죠? 믿음 일으킨 사람은 내범이고 안쪽에 범부들이고 못 일으키면 바깥에 범부들이죠. 그래서 이 만심이 완전히 채워져야 여기서부터는 이제 삼매 하나 하나 이제 들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2회차 설법을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럼 차례 제목부터 한번 볼까요? 제7 열의 명호품이라 서분
그다음에 청법도 여러 가지 신통을 나타내다. 그다음에 시방의 미진수 보살들이 부처님께 나아가다. 끝으로 다섯 번째 문수 보살이 법을 청하다. 그 대목을 또 이제 한 다섯 달락으로 나눠놨는데요. 큰 대목은 그렇습니다. 처음에 서분에 보면은 세존께서 처음 정각을 이루시고, 정각을 어디에서 이루십니까? 마갈타국에. 마갈타국에 가면은 다슬기가 참 많죠. 그 예? 다슬기를 많이 먹으면은 다 슬기롭게 된다. 성도 마갈타 다 슬기롭게 된다. 세존께서 정각을 이루시고 또 세존의 덕을 찬탄하고 미준수 보살들과 함께 하시고 보살들의 덕을 또 이제 표현하시고 법을 청하는데 보살들이 부처님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하죠. 설법을 청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했죠. 말씀으로 청하고 말씀으로 대답하는 수도 있고 말씀으로 청하고 모양으로 대답하시는 방법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생각으로 청하고 모양으로 대답하는 것은 뭐라고 했죠? 이심 전심의 극치라. 그거는 전할 수 없는 묘함이라. 부전지묘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자비가 있음을 밝히고 불가의 인을 묻게 되고, 그러니까 1회차 설법에서는 과에 대해서 광대하게 설법을 했다고 하면은 지금 여기 수인계가 생해부는 뭘 중심을 합니까? 인의 광대한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가의 가를 묻다, 부처님의 덕을 묻다, 부처님의 바탕을 묻다. 여래께서 신통을 나타내시고, 신통을 나타내시는 것은 무슨 징후입니까? 설법에 징후, 설법을 하시겠다 의도를 모양으로 보여주시고 계신 것이죠. 예. 시방의 미진수 보살들이 부처님께 나아가다. 왜? 부처님을 찬탄하고 믿고 듣고 행하고 정득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예. 신해 행정이라 얘기죠. 그래서 한쪽에만 나가면 좀 찌부니까 어떻습니까? 동남서북. 동남서북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시계가 오른쪽 방향으로 돌아가는 것 듯이 해가 떠서 오른쪽으로 뺑 돌듯이 동남서북, 그 다음에 동북, 동남, 감방을 또 이어놨죠. 서남방, 서북방, 마지막으로 외우시기 힘들면 하상하, 하상하, 하방, 상방. 그렇게 이제 법을 청하고 다시 이제 문수보살이 법을 청하고, 여기서 이제 물은 대목은 저 뒤에 대목에서 1회차 설법처럼 곳곳 품에서 대답을 하시겠죠. 예? 함경이 이제 너무 방대한 경전이라서 뭐 홀딱 까먹는 수도 이제 많지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막 부처님의 경계는 헤아릴 수 없고 여래의 각가지 경계로 중생들을 보게 한다. 또 사천하에 계시는 여래의 명호, 이 사천하의 여래의 명호는 그 얼마나 많으냐, 동방에 남방에 서방에 이렇게 쭉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그 십신설법이 쭉 되는데, 십신설법은 무슨 법문이 여기 담겨 있느냐 하면은, 예, 저 보십시오. 부처님의 몸과 이름은 누구만큼 똑같아? 중생의 숫자만큼. 누구만큼? 중생의 숫자만큼 똑같다. 그렇기 때문에 낱낱, 자 주목하십시오. 낱낱 우리가 지금 우리가 이름 가지고 있는 요대로, 법명 불명 바른 요대로가 불입니다. 요걸 이제 십신에서 믿는 것입니다. 내 몸과 이름이 바로 요대로가 내 부처님이라고 하는 요 사실을 십신에서 믿는 것입니다. 그 우리 흔히 얘기하면은 뭘 얘기합니까? 신구의 삼업이라 하죠. 그럼 부처님의 법문은 어떠하시냐? 어떤 것을 믿어야 그 법문을 믿느냐? 중생의 생각이 하루에도 8만 4천 번 변덕이 죽을 듯이 하는데, 죽을 듯이 하는 변덕에, 그러니까 내가 괴롭고 또 뭐 뭡니까, 우리 고집 멸도 하나요, 그죠? 고집이 있고
또 내 망상과 망념 이 자체가 모든 것이 다 뭐다? 법문이다. 모든 것이 뭐다? 종일토록 법문이다. 환경 법문이 어떻습니까? 종일토록 법문이고 종일토록 이 부처님이고 이것을 이제 믿어가는 상태가 이러한 상태입니다. 조금 이렇게 들으니까 너무 과하게 제가 말씀드린 것 같기도 한데 과한 것이 아니고 이게 이제 실제 상황입니다. 옛날 어른들도 뭐 천년 전부터 다 그래 봐왔던 기록들도 있고 이런데 이런 걸 누누이 당신은 부처님 뭐 자신은 부처님 뭐 집에 있는 부처님 어저께 아기 부처님 그죠? 뭐 어제 찌그러던 부처님 이런 뭐 여러 가지 부처님이 많은데 그렇게 얘기만 하고 자꾸 이슬로 달고 이러지만 지금 여기서 이해차 설법에서 적나라하게 신구의 삼업을 통해서 펼쳐집니다. 우리의 망상 망념이 전부 뭐라고 했습니까? 온전한 그대로 하나도 버릴 것 없는 법문이다. 제가 비로자나품 할 때 이런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실랑가 모르겠습니다. 그날 비로자나품